어디에 연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얘랑 친구 연결을. 아니야? 안녕하세요. 시니어 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 제가 고프로 미니 연장봉, 연장 폴대하고 삼각대가 같이 돼 있는 고프로 액세서리를 구입을 했어요. 왜 구입을 했냐면, 지난번에 제가 오즈모 액션을 구입을 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려고 보니까 손잡이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손잡이가 오즈모 액션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한걸 보니까 오즈모 액션의 액세서리들이 고프로 액세서리와 잘 연동이 된다고 해가지고 고프로 액세서리를 샀거든요. 오늘 물건이 왔고요. 지금부터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액세서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종류가 왔는데요. 요거는 오즈마 액션이고, 오늘 크기를 재기 위해서 자를 제가 가져왔고요. 고프로라고 돼 있는 액세서리예요.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는. 긴 나사가 있고, 짧은 나사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부착용인 것 같아요. 차량 안에 부착을 해서 오즈마 액션으로 찍는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즈모 액션을, 저는 지금 이거 오즈모 액션 케이스를 씌워놓은 상태예요. 씌워놓은 상태로 지금 연결을 해볼게요. 충전을 시키는 부분을 떼놨어요, 뚜껑을. 왜냐면 이 뚜껑이 닫히면 연결을 할 때마다 이 케이스를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항상 좀 장착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뚜껑을 떼놨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들이 손에 걸림이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로 가벼워도 되나 했는데, 연결을 여기 보시면 꽉 끼워서 연결을 하고, 여기 있는 나사로 돌려주면 돼요. 특별하게 연장을 쓰지 않아도 손으로 돌려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끝까지, 안까지 돌려주면 될것 같아요. 한참 돌아가네. 자, 이렇게 돌아가면 고개도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찍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익스텐션 폴이라고 해가지고 키가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1단, 2단, 3단.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삼각대가 있어가지고 삼각대를 펴주면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펴놓고 먹방 영상을 찍어도 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영상을 찍을 때 많이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세워놓으면 26cm 정도까지 높이가 이제 높아지고요. 이것도 나사 크기는 얘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를 빼고 부착하는 액세서리를 연결을 해볼게요. 끼우고, 이거는 조금 빡빡했는데 얘는 많이 느슨하네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조절을 한 다음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부착할 수 있는 여기 3M의 접착제가 붙어 있는데, 이걸 살짝 떼가지고 차량이나 어디 벽이나 이런 데 붙일 수 있는 데에 딱 붙여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고프로 쇼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지마켓에서 4만 얼마 정도, 4만 몇백 원 정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